안녕하세요. 베트남 다낭 미케 비치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립니다. 미케 비치, 즉 차이나 비치는 호이안으로부터 북쪽으로 30km 가량 뻗어 있는 모래사장으로 다낭 비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다낭은 1965년 월남전 발발 후 물이 깊고 항구가 넓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미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지역이기도 합니다. 미케 비치는 월남전 시기에는 미군의 휴 양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. 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가 펼쳐져 있어 베트남의 골드코스트라고도 불리며 옛 이름이 미케 비치입니다.
무서워. 다낭.